어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펜뉴스 남나루 기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휘둥시에 어떤 것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셨는가 하나 하고요. 앞으로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휘둥시에 지금 가지고 계신 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물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 세종시 와서 4년을 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도 하고 바른미래당 통합도 해오면서 이 시기가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설계됐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는 이 도시야말로 정말 백지에다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구역별로 특화를 해서 기가 막힌 도시를 만들어서 왔는데 공원의 정치논리와 인권논리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꿈을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게 행복인가, 그 행복의 최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 어떤 환경일까. 지금 우리 도시에서 세종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설교서부터 잘못되고 또 그 이후에 시작, 역대 시작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 여기 시장이야말로 특별시입니다. 특별시의 의미를 구현하고 인간이 여기 와서 태어나서 어떤 것이 행복한 도시가 어떤 환경을 가져야 되는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을 하시는 분은 그런 신념과 철학이 없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는 여기 시장하면 지금도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여기는 그야말로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해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행복 중심 복합도시를 꾸려서 행복이야. 이게 과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게 무슨 행복이냐. 여러분 어느 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도시공학적으로 도로만 있고 건물만 있다고 해서 이게 도시라고 안 씁니다. 지금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전부 이사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야 괜찮은 도시겠지 살고 싶은 도시겠지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시공학적으로 도로와 건물만 있으면 되느냐? 먹고 살고 있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문화예술 스포츠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아까 이 문장에 제가 여기는 정말 국회의원이 두 명이 다 바뀌어야 되고 시장도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도시가 궤도수정도 할 수 있고 방향이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도시가 저는 된다고. 이게 어떻게 이게 8년간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지금 도로가 바뀌고 겨우 이 주택과 도로 문제만 보더라도 이러지가 왜 정말 이게 되겠느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지금 이 코레가가 지금 15명인데 중앙일보 보셨습니까 오늘? 세종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오토 캠핑장에 지금 수용을 한다는 글이 나와 있어요. 이게 특별시입니까? 저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와야 되는 도시가 된다고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그 방향으로 가서 이 국토의 중심부입니다. 통일 전까지는 국토의 중심부가 돼서 여기가 정말 그 수도가 돼야 된다. 수전세는 42km밖에 안 되면 어떻게 서울이 수도가 돼요? 지금 이렇게 된 이상은 행정부가 내려오면 대통령 국무총리 다 내려와야 돼. 무슨 분원입니까? 분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청와대도 다 내려와야 돼. 분원이 서울이 돼야 돼. 너무 말씀이 길어졌는데 저는 분명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아마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도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꿈입니다. 국회의원이네 우리 세종시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지금 제일 문제점에 우리가 피부에서 닿는 게 상가 문제입니다. 상가. 상가. 많이 언론성에 많이 접해졌던 게 많은데 지금 공신률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로 출마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저희가 좀 웃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가 제가 여쭙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요. 저는 지금 여당에서 나오신 분들 지금 공약 발표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역대 국회의원 대통령까지도 그 공약을 지킨 적이 제대로 있습니까? 저는 군 출신입니다. 이겨서 나오면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하고 지금 대부분 이제 잡아놓고 지금 공실 문제 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젊은이들 많은데 뭐 무슨 고용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뭐 문화 예술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짚어보세요. 뭐가 여기 지금 잘하는 게 있는지. 지금 정부의 환박입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청에 지금 브리핑을 두 번째 들었는데 정말 시장님을 뭐 비판하거나 이제 정책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이 뭐 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뭐 시스템 잘못된 대조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이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실미를 위한 국가냐. 여러분들 코레라 보세요. 네? 국가의 존재가치가 뭔가, 또 시의 존재가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아니에요? 치사율이 적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정부 강요가 좀 강요입니까? 한 명이 죽어도 국민은 5천만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게 국가 아니에요? 지도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잘못돼서 초동단계를 잘못해서 이런 나라가 돼도 되겠어요? 100개국 이상의 왕따 받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21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신 문제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쫙 뭐 교육, 문화, 뭐 예술, 스포츠 뭐 전혀 여기서 사람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돼서 지금 현재도 행복하지 않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민들한테 다 접촉을 해서 지금 공약을 다 만들어놨어요. 공실이 얼마나 문제고 임대료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수치적인 하나까지 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분할을 다 그거 뭐 그 문제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는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발표를 정확하게 할 겁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만 제가 드릴 겁니다. 이렇게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그 위원님께서는 현역이시기도 하고 시당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지도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그 어떻게 보면 같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구체적인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님도 현역이시고 시당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지도자의 한 분으로서 지금 세종시의 어떤 상황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제 권력 세력이 교체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거기에 두지 않으면 여당과 야당의 그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저기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아닌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축사만 하는 것도 제안을 받고 순서도 저 뒤로 밀고 국가 운전도 모르고 지금 시가 운영을 해요. 그런 시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도 비판 또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만 봐서 국민들끼리 또 비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정말 답답하고 이런 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좀 마음이 정말 자꾸 이게 엎드게 만들어서 지금 죄송스러운데 그런 분들 제가 왜 책임을 안 내겠습니까?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야당한테 발목 잡는다 그러는데 여당이 그냥 일방통행입니다. 목표를 정해서 그냥 밀고 가요. 청와대 말 한마디면 오리 새끼, 뭐 병아리 새끼처럼 따라가요, 다. 그걸 어떻게 야당에서 막느냐, 왜 못 막느냐 그러지만 그냥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돼서 가요. 그걸 어떻게 야당이 막느냐, 방법. 저는 철저하게 아스팔트를 나가본 적이 없고 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 4년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누가 가자. 그렇게 길거리 가서 해도 또 뭐 삭발을 하고 해도
피파르라고 제가 국방여사 아마 여러분들 제 페이스북 한번 보세요. 네이버나 다 보세요. 어떻게 제가 정말 담론도 안 따라갑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초점에 두고자 업무를 해왔고 의정을 전해주세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양심을 소리치며 없습니다. 여기 와도 그럴 겁니다. 제가 통합, 뭐 미래통합당이라 당론 따라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할 거고 이 시에 저는 이제 중앙정치다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은 저 국가를 위해서 했지만 이 시 세종부터 살아내겠다. 저 여기 10년입니다. 10년. 5년 동안 여기서 살아가고 지금 5년은 이상하게 조치원 충남 대전에서 대령실을 거의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제2의 고향이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 금남면에 지금 살아요. 제가 보수라고 그래서 북쪽이 좋다고 자꾸 그쪽으로 출마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그냥 출마. 제가 사는 집이 있기 때문에 얍삽하게 무슨 잔머리 굴려서 뭐 북쪽으로 표를 던져서 저거 안 갑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당선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말리는데 그래서 와도 다행히 또 어때 김병진 원장이 왔어요. 저는 정말 이 도시가 이제 앞으로는 중앙당에서 결정한 문제지만 앞으로 이 도시가 이제 지방 정치가 아니고 정말 중앙도시가 될 것이고 정말 특별시로서의 그 프레임이 갖춰지면 아마 저는 다음 선거나 적어도 그 다음 선거까지는 여기가 정치 일번지가 좀 되리라고 봐요. 예. 예,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TJB 강진원입니다. 네. 이번 우선 공천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 위원장 등이 지금 배제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 기존 조직에서 그런 반발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아우르실 것인지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을 이끄실 당시에도 지지율이 사실 이렇게 지방선거 때 높지 않았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 본인의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그냥 핵심적인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중앙에서 이제 공천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 물론 송하영 후보님이나 또 조관진 의원님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한 시간 동안 정말 노력하고 헌신하고 정치를 하셔서 뭔가를 여기 도시를 뽑으셨다고 꿈이 정말 중앙에서 공천을 저희들 위해서 저는 사실 아까 10년간 여기 제2의 고향처럼 해왔고 또 앞으로도 여기서 금남도 분명히 저는 살 겁니다. 이 도시에서 그런 상황에서 왔지만 지금은 그래 저는 지역이다 무슨 뭐 이념이다 또 세대다 이런 걸 저는 초래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잘못되는 또 그런 거를 기조를 해서 지금 가기 때문에 막 바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세계 인류 기업들은 스타트업체를 50억, 100억을 주고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 도시를 발전시키고 중앙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그 능력을 보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서 이 도시 시민들과 함께 그 꿈을 현실화시켜갈 것이냐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송하영 후보님이나 조관지 후보님은 저희가 어쨌든 끌고 가야 된다. 이번에 제가 지금 그런 막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철수 대표를 제가 7년간은 후임모사식으로 했어요. 제가 1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제 이 정말 의리를 생명처럼 맡기는 불출신들의 생명을 제가 그 극복하고 그냥 내려놓고 통합당으로 온 이유는 나라를 구하겠다. 나라를 정말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특히 저는 이제 국방 안보에 대한 소리 없이 무너져가는 이 국방 안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입니다. 안보정당이 미래통합당인데 그래서 그 당에서 정말 힘을 합쳐야 이번 선거는 자기 개인의 어떤 사사로움이나 사적인 어떤 이익이나 그런 갈등 모습을 누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 뭉쳐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것 저는 1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세종이라는 데가 이제 특별시가 정말 명실공히 특별시가 돼야 되고 지금 행정수도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행정수도가 있다는 것은 입법사고 행정이 다 와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지금 세종시 안 보시고요.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고생을 지금 코로나 이거인데 종합병 응합병실이 없는 있는 종합병원이 하나 없어요. 별 종합병원이 이게 어떻게 수도입니까? 행정 수도가. 그럼 뭐 이 법률 서비스는 제가 지금 입법을 해서 법사위까지 올려놨는데 법원 정팔청 하나 갖고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뭐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입법 차원 행정이 다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꿈의 수도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인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야 세종이 살기 좋다는데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고 정말 관광객들이 올 정도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 이게 여야 지금 뭐 야당이 완벽하게 여기 장악하고 있다.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고 뭐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와서 막 분별로 자 까이치니까 시장이 지금 제가 눈에 까실 겁니다. 아무도 그런 제동 없이 가다 보니까 이 시가 유지되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 시 만들기 초기에는 재정이 얼마나 풍부했지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자립도가 5위 이내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시 막 지금 뭉쳐져가서 시 중에는 시 공무원들 지금 공급이 지금 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까지 하고 시민들 굉장히 고마워요. 아마 이런 공간적인 문제가 지금 종합병으로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는 이 판을 바꿔야 된다. 이거 그러면 정신이 절대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려면 무슨 균형되게 무슨 해서 저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 한 사람 돼가지고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 바뀌고 시장도 빠른 시간에 바꿔서 이게 전체 시의 흐름을 바꿔놓지 않으면 이 궤도수를 못 합니다. 지금 정부랑 똑같아요. 무슨 뭐 소득주주 성장이니 52시간 전에 최저임금 이런 것이 사회주의에서는 한 제도예요. 제가 경제를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이게 지금 항공모함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방향 바꾸기도 어려워. 이제 못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감히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성전. 나라를 구해야 되는 성전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네.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예, 예, 예. 예. 앞서 그 저기 김병준 후보께서도 오셔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고 강연하듯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또 우리 김중록 후보께서도 똑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중록 후보께서 이 저기 세종시에 오셔갖고 한 5년을 사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세종시에 오셔갖고 5년 동안 그동안에 세종시를 위해서 한 게 무엇이며 또 앞으로 정책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 꿈이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가 세종시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정책에 어떤 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이 문제는 제가 5년을 살면서 중앙에서 있어서 주말을 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생활을 했고 2년 전부터는 좀 여기 이제 밀착된 그런 생활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여기서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오늘 정책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출마 선언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드릴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약 앞으로 두고 보시겠지만 저는 입에서 한번 나가는 공약은 분명히 지킬 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물론 정책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뭐 지도자라는 것은 뭐 정책 공약을 하고 뭐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고도 네. 예를 들면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되고도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네.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리스크가 올 것 같은데 바꾸고 수정하고 네. 보완하고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도자는 뻔히 그 정책을 선거 때 공약했다고 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그 지도자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봐요. 지도자는 바뀔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수정도 하고 보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만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책임은 시장한테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뭐 5년을 제가 살면서 지금 저희 참모들이나 저나 굉장히
정책을 뭐를 할 것인가 하도 많아서 잘못된게 이 중에서 핵심이 뭘까. 그래서 뭐 교육, 보육,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육, 보육, 뭐 재테크 이런 거에다가 문화, 예술, 스포츠 인프라 이걸 다 접목을 어떻게 시킬까. 저는 제가 마라톤을 40번은 40km를 뛰었어요. 100km를 4번 뛰고 25년간 마라톤을 해오는데 이번에도 지금 제가 매일 거의 강변을 여기 와서 걸어다니는데 야, 이 강변을 왜 그냥 놔뒀을까. 굉장한 우리가 정말 멀리 사시는 분들의 생활을 연결하고 환경을 추구하시는 시설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관광객을 모여들게 할 수 있는 그 시설 전부 여기 호수공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안 했나. 그런 시설도 없어요. 왜 최초에 여기 사는 분들이 그냥 사람만 사는 그냥 사느냐 생활이나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만 생각했던 것 같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생활을 와서 제대로 하시는 게 안 만들었어요 지금. 거기에다 또 설계변경 수업 시행하면 전혀 뭐 노무현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뭐 길어진다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포스트 한재희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도 질문 나왔었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요. 을구인 이제 북부 지역을 보면은 신도시와 읍면 선거인수가 거의 5대5 절반에 가깝고 반면 갑구인 남부 지역은 85대15 정도로 동지역 주민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세종시는 압승을 거뒀고요. 험지로 그 두 지역구 중에서도 더 험지로 분류되는 갑구에 출마하시면서 여러 여론을 살펴보셨을 텐데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산을 뭐 연결한다는데 남쪽이 험지 중에 험지로 제가 생각해요. 여기 공무원 분들이 많고 전문가들이 더 많고 그래서 뭐 험지가 뭐 험지가 사실상 연결되는 전혀 없어요. 뭐 험지든 양지든 저의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같은데서산도 확신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올라왔다고 봐요. 이게 삶이냐, 생존이 생활이냐, 이런 문제를 저는 깊이 깨닫고 지금 미리 봐요. 그래서 아까도 그 정책 발표 이런 것들도.